엄마, 아빠, 그리고 나. 이건 우리 가족의 사진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작고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어? 어? 내가 없다? 내가 있다? 내가 없다? 내가 있다? 없다? 있다? 어? 나는 어디 있지? 어떻게 내가 있게 된 거지? 이것은 남자. 남자에겐 음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 여자에겐 음순이 있습니다. 여자의 몸과 남자의 몸은 다릅니다. 여자의 몸 속에는 아기가 될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여자의 몸 속에 있는 아기 씨의 이름을 난자라고 합니다. 남자의 몸 속에도 아기가 될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남자의 몸 속에 있는 아기 씨의 이름을 정자라고 합니다. 여자 몸 속의 난자와 남자 몸 속의 정자가 엄마 몸 속에서 만나 귀여운 아기가 생깁니다. 어, 잠깐만! 그런데 어떻게? 난자와 정자는 어떻게 만나는 걸까? 그러니까 말이야. 아마 정자한테 날개가 달려서 난자한테 날아가는 걸 거야. 글쎄, 요정이 피리를 불면 정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난자가 있는 곳까지 따라가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 있잖아. 난자가 밧줄을 던져서 정자들을 끌어당기는 거야. 아니면 엄마, 아빠, 난자와 정자는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어? 정자가 난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여자와 남자가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한단다. 그냥 가까이 서 있으면 되나요? 이렇게요? 아니야. 함께 자리에 누워야 하지. 그냥 누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둘이 손을 잡으면 되는 거야. 배꼽하고 배꼽을 마주대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란다. 남자의 음경과 여자의 음순이 결합해야 하는 거란다. 네? 음경과 음순이 결합하면 그때 남자 몸속의 정자들이 여자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란다. 그리고 정자들은 난자를 찾아서 아주 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야.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가 되면 엄마와 아빠의 몸속에서는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생긴단다. 엄마의 몸은 잠들어 있던 난자를 깨우고 난자는 정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지. 그리고 아빠의 몸속에선 정자들이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시작한단다. 자, 드디어 너희 정자들이 이방을 떠나서 난자를 찾아가는 길고 먼 여행을 떠나게 됐다. 자꾸자꾸 너희들이 어느새 이렇게 자라 난자를 찾아가게 되다니. 나 대뇌는 참으로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의 여행은 탄생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살피 다들 집중!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지도를 잘 기억해서 절대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기, 이곳이 바로 지금 너희가 있는 방이란다. 잠시 후에 이 방의 문이 열리면 모두 저정랑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대기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길을 따라 끝까지 헤엄쳐 가거라. 음순과 음경이 결합되어 엄마의 몸으로 통하는 길이 생겨나면 마지막 문이 열릴 것이다. 문이 닫히기 전에 얼른 빠져나가서 엄마의 몸속으로 헤엄쳐 가면 되는 것이야. 그리고 거기부터는 엄마의 몸속이란다. 이곳이 바로 엄마의 몸속에 있는 자궁이다. 이 길을 따라 헤엄쳐 가면 난자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드디어 시간이 된 모양이군. 자, 모두 비상체제로 돌입! 몸의 각 기관들에게 알린다. 정자들이 여행을 떠날 시간이 됐다. 모두 비상체제로 돌입하라! 비상체제로 돌입하라! 전도 시스템 이상 무! 시각 시스템 이상 무!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곧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 정자들, 최종 점검 실시하라! 최종 점검 실시! 다들 조용히 하란 말이야! 아이고, 요번 정자들은 유난히 극성이로구만. 하지만 참아야지. 상대는 어린 정자들이야. 자, 이제 드디어 여행을 떠날 시간이다. 멀고 긴 여행이 되겠지만 너무 염려 말거라. 나와 아빠의 몸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란다. 모두들 준비됐겠지? 자, 힘내거라, 고마워 정자들아. 아이고. 이제 시작이로구나. 새로운 정자들이로구나. 어서 오너라. 겁낼 필요는 없어요. 이건 너희가 헤엄쳐갈 때 다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옷이란다. 그래, 그래. 또 귀엽게 생긴 정자들이로구나. 정자들을 좀 더 빨리 내보내주세요. 심장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곧 단계. 보셨죠, 영감님? 제 말씀 들으셨어요? 정자들을 좀만 더 빨리. 보챈다고 서둘러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소중한 아기씨들 아니겠나. 조금만 더 버텨봐. 아이 참, 영감님. 잘 돼가고 있나? 모두들 겁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은 바로 이곳 저정나이다. 이 길을 따라서 가면 엄마의 몸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힘을 내야 한다. 알겠지? 빠진 정자는 없겠지. 모두 잘 빠져나온 모양이군. 자, 얘들아, 이제 곧 문이 열릴 게다. 모두 준비하거라. 어서 서둘러. 이 몸만 통과해서 나가면 바로 엄마의 몸속이야. 자, 모두들 기어들래. 네, 잘한다. 열심히 해.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곧 문이 닫히고 말 거야. 서둘러. 그렇지. 네, 잘한다. 조금만 더. 자, 어서 힘을 내. 네, 모두들 잘하고 있어. 네, 열심히 해. 조금만 더. 네, 좋아. 조금만 더. 빨리. 잘하고 있어. 어서 서둘러. 곧 문이 닫히고 말 거야. 자, 빨리. 좋아. 자, 그래. 그렇지. 자, 좀 더. 좀 더 힘을 내. 아, 잘하고 있어. 그래, 빨리. 가서 빨리. 빨리. 얘들아, 힘을 내. 어서. 그래, 잘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얘들아. 어서. 아, 큰일 났는데. 자,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그렇지. 모두들 보호막을 입고 잘 빠져나갔다네. 어허, 잘 됐군. 마지막 문은 어떻게 되지? 아니, 이런. 조금만 더. 그렇지. 힘을 내. 다 왔어. 힘내라, 힘. 거의 다 왔어. 힘을 내. 힘내라, 힘. 그래, 잘한다. 조금만 더. 사람 있어. 조금만 더. 어서 힘을 내.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안 돼! 조금만 더 힘을 내! 힘을 내! 잘한다! 잘하고 있어! 네! 다행이로구나, 다행이야. 하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와, 꼬마 정자들이야. 난자를 찾으러 왔나 보네. 아, 귀엽기도 하지. 안녕. 무서워하지 마라. 해치지 않아요. 다들 정말 열심히구나. 이 길을 따라 똑바로 헤엄쳐 가렴. 길이 끝나는 곳에 난자가 너희들을 마중 나와 있단다. 난자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모두들 기운 내거라. 기운 내거라. 기운이 빠져버렸잖아. 가엾기도 하지. 작은 꼬리만 달린 꼬마 정자에겐 너무나 멀고 힘든 여행이야. 하지만 여기서 지면 안 돼. 넌 해낼 수 있단다. 힘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아기 씨앗들 중에서 단 두 개의 아기 씨가 만나서 내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들 중에서 세상에 나오게 된 딱 한 명뿐인 나. 그러니까 난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예쁜 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뇌 할아버지예요. 정자들의 여행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한 명의 아기가 세상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의 몸은 엄마와 아빠가 될 준비를 시작하고요. 정자는 난자를 만나기 위해 길고 긴 여행을 떠난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남자와 여자의 몸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아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할까요? 어떻게 달라요? 아기였을 때 남자와 여자는 모두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자라면서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게 되지요. 남자에게는 음경이, 여자에게는 음순이 있어요. 음경은 몸 밖에, 음순은 몸 안쪽에 있지요. 음경 안쪽에는 정자가, 음순 안쪽에는 난자가 있고요. 정자는 차가운 곳에서, 난자는 따뜻한 곳에서 더 큰다 하지요. 그래서 음경은 몸 밖에, 음순은 몸 안쪽에 있는 거랍니다. 사춘기가 되면 우리의 몸은 엄마와 아빠가 될 준비를 시작해요. 우리 몸은 아주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답니다. 사춘기를 알리는 제일 첫 번째 신호는 몸에 털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자라고 눈가에는 눈썹이 자라듯이 털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자라나서 그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사춘기가 되면 음경과 음순 그리고 겨드랑이에 털이 나기 시작해요. 특히 음경과 음순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아기가 될 소중한 아기씨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아기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사춘기가 되면 음경과 음순 주위에 털이 자라나는 거지요. 음경과 음순은 소중한 곳인 만큼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늘 청결하게 유지해 줘야 해요. 꽃기는 팬티보다는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헐렁한 팬티를 입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늘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남자는 어깨가 넓어지고 목소리가 굵게 변해요. 음경도 더 자라게 되지요. 여자는 허리가 가늘어지고 가슴이 자란답니다. 그리고 월경을 시작하게 돼요. 자, 남자와 여자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아셨지요? 이제 몸은 아빠와 엄마가 될 준비를 마쳤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고 아기는... 이봐 얘들아, 나 아직 말이 안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아기는 또 어떻게 생겨나고 세상에 오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어떻게 생겨요? 난자는 여자의 몸속에 있는 난소에서 생겨납니다. 성숙한 난자는 나팔관이라는 길을 통해 자궁쪽으로 살살 옮겨가지요. 그리고 난자는 나팔처럼 생긴 난관 맨 끝부분에서 정자들과 만나게 된답니다. 한편 남자 몸속의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들은 부고환이라는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순과 음경이 결합했을 때 생기는 길을 따라서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난자를 향해 헤엄쳐 가게 된답니다. 정자들의 여행에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몸도 엄마의 몸도 정자들이 무사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도와주지요. 정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겁낼 필요는 없어요. 따라오고 있어!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지요. 길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만세! 한 사람의 아기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아빠와 엄마의 몸은 최선을 다한답니다. 많은 정자들이 함께 출발하지만 난자와 만나서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정자는 단 하나뿐이지요. 단 하나의 정자가 난자와 만나는 순간 난자는 껍질을 딱딱하게 만들어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형자는 꼬리를 떼고 난자와 하나로 합쳐지지요. 난자와 정자 두 개의 아기씨가 만나서 아기가 생겨나게 된답니다. 엄마의 자궁은 양수라는 물로 가득 차 있어서 아기는 충격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요. 또 아기는 엄마의 몸과 연결된 탯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된답니다. 아기는 아홉 달 동안 자궁 속에서 자랍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가 가까워지면 온 가족들이 아기를 맞을 준비로 바빠집니다. 자, 아기가 나올 시간입니다. 아기는 정자들이 헤엄쳐 갔던 길을 따라 질이라는 신축성이 있는 문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지요. 아기가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엄마의 몸은 골반뼈와 척추뼈를 벌려 길을 넓혀준답니다. 자, 드디어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더 가르쳐주세요. 어흠. 남자와 여자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아기는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되는지 잘 알았지요. 자, 아직 뭔가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은 어디 손을 들어보세요. 왜 나는 앉아서 오지 말라고 동생은 서서 누나요? 오줌이 나오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오줌 나오는 길은 안쪽에 있어서 앉아서 누는 것이 더 편해요. 남자의 오줌 나오는 길은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서 누는 것이 더 편하답니다. 몸에 나는 털은 파마도 안 했는데 왜 꼬불꼬불해요? 꼬불꼬불한 털이 모여 있어서 충격이나 오염 물질로부터 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난자랑 만나지 못한 정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거나 몸속으로 흡수되어 엄마의 몸이 된답니다. 쉬하는 길하고 아기가 나오는 길이 같아요? 아기가 쉬를 삼키면 어떡해요? 엄마의 몸에는 오줌이 나오는 길과 아기가 나오는 길이 따로 있어요. 아기는 엄마의 다리 사이에 있는 질이라는 길을 통해 세상으로 나오게 되지요. 배꼽은 왜 있나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는 엄마와 탯줄이라는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엄마가 음식을 먹으면 탯줄을 통해 영양분이 아기에게 전달된답니다.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탯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탯줄을 자른 흔적이 바로 배꼽이랍니다. 남자와 여자는 왜 있어요? 엄마라는 여자와 아빠라는 남자가 사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올 수 있었던 거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만 소중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아기가 세상에 오기까지 생기는 일들은 참 굉장하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그런 굉장한 일을 통해 이 세상에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친구들의 몸도 모두 소중하지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보낼 엄마와 아빠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모두 함께 우리 몸의 노래를 배워보도록 할까요? 함께 부를 사람 어디 손들어 보세요. 남자의 아기 씨는 정자, 꼬물꼬물 울망졸망 정자. 여자의 아기 씨는 난자, 초롱초롱 반짝반짝 난자. 정자가 나오는 길은 음경이지. 음경? 또 난자.
남자에게 가는 문은 음순이라고.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옛날, 그리 멀지도 않은 곳에 있는 한 작은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전쟁하는 것을 좋아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좋아했어요. 돌격하라! 매일매일 왕은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 행진했죠. 사람들은 왕궁의 제일 높은 탑 위에 모셔진 신비한 기린의 힘이 왕과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어요. 왕은 나라 안의 모든 남자들이 용감한 용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용감한 용사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강한 힘을 가져야만 했죠. 용감한 용사가 되지 못한 남자들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곤 했어요. 잠깐만! 하지만 왕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왕비는 모든 남자들을 용사로 훈련시키려는 왕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충고했지만 왕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용사가 될 만큼 강한 힘도 없는 여자가 감히 왕에게 충고를 하다니! 어느덧 왕과 왕비의 사이에서 귀여운 아기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왕과 왕비는 나라를 지켜주는 기린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함께 기린상의 탑으로 나아갔죠. 왕자가 이 나라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용감한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자를 무서워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나 왕비의 기도는 왕과 달랐습니다. 우리 왕자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왕비의 기도를 들은 왕은 불을 토하는 것처럼 화를 냈어요. 지혜 따위가 용사한테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이오? 왕비는 강한 힘만이 진정한 용기는 아니라고 왕에게 말했어요. 모든 남자들이 용사가 돼야 한다는 왕의 생각이 틀렸다고도 말했죠. 사람들은 놀라서 수군거렸고 왕은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죠. 어디 감히 여자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당장 왕궁을 떠나시오. 왕비는 슬픈 얼굴로 어린 왕자의 곁을 떠나야만 했죠. 강물이 변함없이 흐르듯이, 바람이 한결같이 불어오듯이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갔어요.
여왕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장차 자기의 뒤를 이어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힘이 센 왕이 되어야 할 왕자가 나라 안 최고의 겁쟁이였던 것이죠. 왕은 좀 더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왕자를 야단쳤어요. 왕자는 겁을 먹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원숭이들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추는 거야. 그 다음엔 신나겠다. 우리 왕자님 얘기는 언제 들어도 재밌어. 왕자는 모든 신기하고 즐거운 일을 상상하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왕은 그건 남자답지도 왕자답지도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왕자다운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군. 이 액자 속에 계신 분들은 모두 훌륭하신 우리 조상님들이다. 누구보다도 강한 힘으로 많은 적들과 괴물들을 무찌르신 용감한 용사들이셨다. 저기 저 화공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왕만을 그려왔단다. 훌륭한 왕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강한 힘과 용기가 필요하단다. 자, 이제 왕자가 얼마나 용감한지를 시험해 볼 것이다. 왕이 말했어요. 먼 들판에 머리가 다섯 개 달린 괴물이 지키는 보이지 않는 탑이 있다. 거기 공주가 살고 있어. 그곳에 가서 괴물을 없애고 공주를 구해오너라. 당장 떠나거라. 안녕, 난 넷째 머리야.
얼굴 밑에서 불을 비춰서 아유 깜짝 놀랐잖아. 모두가 겁내는 괴물이 된다는 건 정말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무서운 표정의 가면을 쓰고 다니지만 아, 사실 내가 겁쟁인걸.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좋아하는 왕자와 넷째 머리는 금방 친구가 됐습니다. 왕자는 넷째 머리에게 혹시 공주가 사는 곳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 언덕 위에 있는 탑 보이지? 공주는 저 탑의 꼭대기에 살고 있어. 어? 어디? 그런데 넌 왜 공주를 찾고 있는 거니? 난 왕자기 때문에 용감하게 공주를 구해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 왕자답다는 건 바로 그런 거래. 하지만 중요한 건 왕자답다는 게 아닐 거야. 정말로 중요한 건 너답다라는 거야. 왕자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그래, 나는 나답게, 그리고 너는 너답게. 내가 나답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나왔구나. 누구든 무엇인가를 억지로 해야 하는 건 싫은 거야. 내가 억지로 가면을 쓰고 지내야 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럼 행운을 빈다. 응. 저 넷째 머리야. 하지만 내 눈엔 탑도 공주도 보이지 않는 걸. 부딪혀봐.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많아. 하지만 언덕 위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왕자는 언덕 아래 앉아서 탑이 보이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탑은 보이지 않았죠. 마침내 왕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부딪혀 봐야 아는 것도 있다고? 탑이 정말로 거기에 있었답니다. 왕자는 탑을 기어오르고 또 올라갔어요. 하지만 탑은 하늘 끝까지 솟아있는 것처럼 끝도 없이 높기만 했죠. 왕자를 구해준 사람은 바로 공주였습니다. 잠자는 숲속공주나 핵살공주는 안 그랬는데 공주님은 정말 못 말리는 천방지축이라니까요. 글쎄요, 어떻게 훌륭한 공주가 되겠어요? 공주님은 정말 공주답지 못해요. 공주답지 못해요! 공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공주는 얌전하게 사뿐사뿐 걸어야 한다고 하지만 난 망아지처럼 들판을 마구 뛰어다니는 게 좋아요. 공주는 작은 목소리로 소근소근 얘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난 큰 산에 사는 메아리만큼 큰 소리로 웃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내가 조금도 공주답지 못하대요. 그래서 훌륭한 공주는 못 될 거래요. 나도 훌륭한 왕자는 아닌거려. 난 겁도 많고 잘 울어요. 보다시피 얼굴도 잘 빨개지고요. 하지만 빨개졌을 때의 왕자님 얼굴은 제일 곱게 핀 모란꽃 색깔인거려. 내 눈에는 참 예쁘게 보여요. 나도 공주님이 크게 웃는 소리가 좋은거려. 성당에 달린 종들이 한꺼번에 울리는 소리 같아요. 왕자님은 정말 대단해요. 왕자는 공주에게 모든 얘기를 다 들려줬어요. 바보 왕자라고 놀림을 받았던 일, 아버지인 왕에게 야단을 맞았던 일, 모험을 떠났던 일과 괴물을 만났던 일, 그리고 넷째 머리와 친구가 된 일까지요. 와, 나도 그런 멋진 모험을 해봤으면. 떠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곳을 떠나면 난 공주가 될 수 없는 거려. 물론 사람들은 내가 천방지축 왈가닥에다 예쁘게 생기지도 못해서 훌륭한 공주가 되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만요. 훌륭한 공주가 아니라면 훌륭한 탐험가가 되면 되잖아요. 네? 탐험가요? 정말로 중요한 건 공주답게가 아니고 나답게라는 거래요. 와, 좋아요. 훌륭한 탐험가. 멋진 모험을 할 거예요. 공주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아, 저기 있다. 잘 있었어. 네가 넷째 머리구나.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휘파람 소리가 우리끼리의 신호예요. 언제라도 서로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신호요. 공주님이 즐거운 모험을 할 수 있게 공주님의 친구가 되어줘. 안녕! 왕자님도 훌륭한 용사가 아니라면 훌륭한 다른 뭔가가 되면 좋을 텐데. 어? 전요! 왕자님이 들려주는 얘기가 참 좋아요. 안녕! 왕자는 공주와 괴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왕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왕궁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괴물을 없애지도 공주를 데리고 가지도 못하는 왕자의 마음과 발걸음은 무거워졌죠. 왕자님이 돌아오셨다. 왕자님이 오셨다고? 어서 가보자고. 왕은 괴물을 없애지도 공주를 데려오지도 못한 왕자에게 화가 났어요. 너 같은 겁쟁이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썩 물러가거라. 하지만 왕은 왕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썩 물러가지 못할까? 도둑이 기린상을 훔쳐갔다. 나라의 보물인 기린상이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만다. 누구든지 기린상을 되찾아오는 사람을 이 나라의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노란 페이트!
왕자님? 저랑 참아야 하는데. 거기 서! 되겠는 걸? 그래도 내 뒷막질은 못 따라올까? 뭐냐? 더 큰 보물이잖아. 뭐냐? 왕자야. 기린상이. 신비롭게 빛나는 기린상 위에 타고 있는 요리사는 분명 오래전에 추방됐던 왕비였어요. 왕과 왕자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왕비는 요리사로 변장해 왕궁 안에서 살며 왕과 왕자를 지켜봐왔던 것이었죠. 왕비와 왕자가 기린상을 되찾아 이 나라를 구했다. 이젠 왕비가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다. 폐하! 요리사, 아니 왕비는 왕국의 새로운 왕이 됐어요. 왕비는 슬기롭고 현명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들은 모두 새로운 왕을 좋아했죠. 공주는 탐험가가 돼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신기하고 낯선 곳을 마음껏 여행했어요. 모험을 하는 도중에 공주는 새로운 섬을 하나 발견했는데 사람들은 그 섬을 제일 처음 발견한 공주의 업적을 기려 공주의 얼굴을 그린 깃발을 섬에 꽂아두었어요. 하고 싶은 상상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왕자는 사람들에게 멋지고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사람들은 왕자가 들려주는 얘기를 무척 좋아했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행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자에겐 남자다워야 한다고 말을 해요. 남자답게 씩씩해야 하고 남자답게 용감한 놀이를 좋아해야 하고 힘도 세야 하고 남자는 모험심도 있어야 하고 운동도 잘해야 하고 남자다운 용기, 남자다운 배짱, 어디서도 남자는 남자답게. 사람들은 여자에겐 여자다워야 한다고 말해요.
여자답게 인정하고 공주 아파요. 여자답게 인형놀이를 좋아해야 하고. 와 신기하다. 여자답게 서건서건. 여자답게 예쁜 옷을 입고 예쁜 꽃을 좋아해야 하고. 아차, 나 꽃가루 맡으면 계속 재채기하는데. 아차. 여자다운 부드러움, 여자다운 상냥함. 어디서도 여자는 여자답게. 난 정말 이런 거 싫어. 어? 응? 난 이런 네일스 모자보다 탐험가 모자가 더 좋아. 여기 저 꽃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난 이런 치마보다 바지가 더 편한 것 같은데. 치, 안 뺏어가, 걱정 마. 그런데 왕자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걸까? 나는 정말 이런 거 싫은데. 우리 왕자 공주님이 많이 괴로운가 봐요. 억지로 여자답게, 남자답게 가르치고 강요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자신 있게 말해보는 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거요? 지금부터 우리 같이 얘기해볼까요? 네! 왕비는 모든 남자들을 용사로 훈련시키려는 왕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충고했지만 왕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용사가 될 만큼 강한 힘도 없는 여자가 감히 왕에게 충고를 하다니. 여자라고 충고하면 안 되나요? 치, 그런 법이 어딨어? 왕은 좀 더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왕자를 야단쳤어요. 왕자는 겁을 먹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정말 너무해요. 남자는 왜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어디에도 어떤 것이 남자답고 어떤 것이 여자다운 건지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이게 남자답다, 이게 여자답다라고 강요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바꾸면 돼요. 우리가요? 왕비는 모든 남자들을 용사로 훈련시키려는 왕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충고했지만 왕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용사가 될 만큼 강한 힘도 없는 여자가 감히 왕에게 충고를 하다니. 아빠, 여자라고 충고를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여자라고 차별하지 마세요. 내 생각엔 변함이 없어. 당신이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남자와 여자는 생긴 모습은 차이가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랍니다. 왕은 좀 더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왕자를 야단쳤어요. 왕자는 겁을 먹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남자다운 행동이 따로 있나요? 임금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은 왕자에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얘기를 좋아하는 왕자에게 왕자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라고 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아는 왕자가 자랑스럽다고도 했어요. 남자는 무조건 울거나 겁쟁이면 안 되고 여자는 무조건 예쁘고 얌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이 나를 놀릴까 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면 그게 더 창피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휴,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훨씬 좋은데요? 네, 정말 좋은 거려. 우리 임금님도 앞으로는 남자와 여자는 무조건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희도 이제 잘 알아요. 여자친구도 비행기를 좋아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지도 몰라요. 남자친구도 소꿉 노래를 좋아할 수 있어요. 인형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이 다음에 세계적인 요리사나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달라질 차례예요. 이젠 더 이상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나답게. 바로 그거예요. 나답게.
장 따웨이 릴리 기요시코 마틸다 알리 트란 나리예요. 나는 간단한 비밀 이야기 정도는 친구들이랑 얘기해요. 이건 비밀인데 슬기가 소라 연필 훔쳤다? 이건 비밀인데 너 정말 마루가 싫어. 이거 비밀인데 나는 소라가 정말 좋아. 나리야, 이건 비밀이야. 너만 알아야 돼. 있잖아, 지연이랑 선이가 사귄대. 그리고 아름이 나는 세미의 비밀을 다 알아요. 세미도 내 비밀을 다 알고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비밀은 나하고 어떤 아저씨만 알아요. 그 아저씨는 나하고 자주 텔레비전을 봐요. 자, 이제 다시 목욕이나 해보시오. 아이고 귀여운 녀석. 나리야, 목욕할 때도 되지 않았니? 아저씨가 도와줄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나리 손이 안 닿는 데도 있지 않아? 그러지 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나리야. 그렇게 되면 너는 끝장이야. 나리, 너 어떻게 그런 비밀을 가질 수 있니? 정말 너한테 실망이다. 엄마. 아빠. 이제는 널 사랑하지 않아. 나리 안녕. 잘 있어. 엄마, 아빠, 나도 데려가요. 엄마, 아빠. 세미야, 호야. 이제 너랑 놀지 말래. 누가? 저기. 이날이 시대십니까? 네, 그런데요? 체포해. 네. 아저씨! 아저씨, 풀어주세요! 넌 비밀을 누설했으니 평생.
평생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해. 평생, 평생, 평생. 잘못했어요, 아저씨.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안 돼, 안 돼. 와! 나리야, 나리야. 나리야. 왜 그러니, 나리야? 우리 나리 나쁜 꿈 꿨구나. 알겠니? 평생, 평생.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본 시험지를 나누어 주겠어요. 아! 소라. 네. 기림이. 네. 세미. 네. 호야. 네. 그리고 나리. 네. 왜? 왜? 괜찮아, 나리야. 점수가 인생의 전문 아니잖아? 호야는 10점이야, 10점. 나리 왔구나. 무슨 일 있니? 머리가 아파서요. 저런. 나리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허리가. 그래? 자, 우리 나리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그냥 친구들이랑 다퉜어요. 저런. 안 되구나, 나리야. 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나리야, 비눗방울 놀이 할까? 나리야, 우리 줄넘기 할래? 허리가 아픈 것도 머리가 아픈 것도 친구들이랑 다툰 것도 모두 거짓말이에요. 어? 나리야! 나리야, 놀자! 친구들이랑 나랑 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않은 건 나예요. 난 더 이상 웃지 않아요. 나리야, 왜 거기 숨었니? 괜찮아? 아, 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럼 이따 집에서 보자. 네, 그럼 집에서 뵐게요.
나는 달려요. 비밀을 잊어버리려고 나는 달려요. 공원 운동장 길이 어디로든 마구 달려요. 하지만 난 도망칠 수 없어요. 비밀도 나만큼 빨리 달리니까요. 나리야! 나리야 뭐해! 달려! 왜 혼자서 달려? 힘들게! 운동하는 거야? 내가 같이 달려줄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옷을 갈아입듯이 살갗을 바꿔서 지금의 나랑 아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 속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비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더럽고 새까만 비닐을 하수구로 내버릴 수 있을 텐데. 다시 전처럼 예쁘게 잘 웃는 내가 되고 싶어요. 다시 전처럼 말이에요. 다시 전처럼. 자, 오늘 미술 시간은 여러분의 꿈을 그려봐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나 되고 싶은 것, 아니면 어젯밤 꿈속에서 봤던 일을 그려봐도 좋아요. 야, 너는 뭐 그릴 거야? 파란색 크레파스 좀 빌려줄래? 야, 넌 새하얀이 잘 어울릴 거야. 이리 와봐. 야, 괜히 가. 내 파란색 크레파스 어디 갔지? 아까 내가 빌렸잖아. 그만 쓰고 돌려줄게. 야, 너 이리 내, 이리 내놔. 낮에 보면 주지.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널. 나리 파이팅! 나리 파이팅! 여러분 조용! 다들 자리에 앉아요. 여자애는 혼자예요. 여자애가 소리쳐요.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그림이니까. 나리야, 아깐 왜 그림을 찢었니? 아저씨가 여자아이를 못 찾게 하려고요. 이 여자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끔찍하고 무서운 비밀을요. 나리야. 우와, 멋있는데. 야, 나좀 봐. 거기 안한다. 나리야, 우리 나리는 그림을 참 잘 그리더구나. 네, 고맙습니다. 나리가 그리는 다른 그림들도 한번 보고 싶은데. 네? 나리가 그리는 다른 그림 선생님한테 좀 보여줄래? 다시 한번 그림 보여줄래? 아마 선생님이 본 것 중에서 제일 예쁜 그림일 거야. 이건 어떤 여자아이예요. 그래? 여자아이는 밤마다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꿔요. 여자아이는 밤마다 마룻바닥에 삐걱거려서 잠을 못 자요. 마룻바닥이 삐걱거려? 여자아이가 이 아저씨를 무서워하니?
그림 그려줘서 고맙구나, 나리야. 우리 나리 정말 잘 그리는데. 이건 위층에 살던 어떤 아저씨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랑 아주 친한 어떤 엄마 아빠 이야기예요. 아저씨는 밤마다 일어나서 걸어다녀요. 집안을 왔다 갔다 해요. 아저씨가 여자애 방으로 와요. 여자애는 떨고 있어요. 겁이 나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있어요. 여자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여자애는 침대 밑에 숨으려고 해요. 여자애는 손으로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요. 그래도 아저씨 냄새가 나요. 무서워하지 마, 나리야. 이야기 계속해줄 수 있겠니? 여자아이는 다른 걸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예쁜 꽃들이랑 햇님이랑 이런 걸 떠올리려고 해요. 하지만 모든 게 새까맣게 변해요. 나리야. 여자아이는 퍼즐판 같아요. 아저씨가 여자애 방으로 올 때마다 퍼즐판은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얘기 끝났어요. 저 갈게요. 나리야. 평생 자, 이 호야가 멋지게 골라주마. 기다리시라. 예. 오! 나리야 많이 아파? 나리 유아에 혼났다. 나리야. 어? 어디? 어디? 말 괜찮아? 나리가 이마에 공을 맞아서 그래. 괜찮을 거야. 나리야 정말 괜찮아? 괜찮은 거지. 자, 모두들 교실로 돌아가자. 나리는 보건실에서 조금 쉬면 괜찮을 거예요. 네. 어? 비 온다. 야, 빨리 뛰어. 들어가자. 어? 나 우산 없는데? 소라야, 내 우산 같이 쓸래? 자, 조용. 나리야. 네? 나리가 들려준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아이 말이야. 선생님도 아는 아이지? 네. 여기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지? 네. 우리 반 학생 중에 한 명이고? 네. 선생님이 지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거 맞니? 나리야.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실까요? 그럼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널 사랑할 거야. 저 감옥에 가야 하나요? 넌 감옥에 안 가. 넌 아무 잘못도 없는 걸. 네 잘못이 아니야, 나리야. 우리 나리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나 아무 잘못도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께 비밀을 말하고 나니까 그동안 지고 있던 짐이 둘로 나뉜 것 같아요. 전보다 반은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금방 올게. 항상 내 편이 돼주시는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짐이 또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나뉘어서 나비만큼 가벼워지겠죠? 나리야! 호야! 나리야, 미안해. 그 공 내가 찬 거야. 많이 아팠지? 괜찮아, 이제. 정말? 네 잘못이 아닌걸. 우와, 비 그쳤다. 정말이네. 자. 고마워. 어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따뜻한 햇살 아래 예쁜 꽃밭을 신나게 달리는 환하게 웃는 예쁜 여자아이를요. 여러분, 나리 이야기 잘 보았나요? 네! 여러분 주위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어른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고 생각을 잘못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요! 그런 나쁜 생각을 하는 어른들로부터 우리는 소중한 몸과 마음을 지켜야겠죠? 네!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세미구나. 스케이트 타니? 네. 와, 세미 정말 멋진데. 아저씨도 스케이트 잘 타는데 우리 함께 저쪽에 한번 가볼래? 아저씨가 스케이트 타기에 딱 좋은데 아는데. 싫어요. 친구도 없고 혼자는 싫어요. 아저씨 혼자 가세요. 어머, 꼬마야. 너 참 귀엽구나. 고맙습니다. 아줌마, 고추 한번 만져보자. 아줌마,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제 몸을 만지세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 꼬마야, 안녕. 야, 너희 사탕 먹을래? 누구세요? 너 오빠 잘 모르는구나. 야, 근데 오빠 너 잘 알아. 너네 엄마랑 아빠도 오빠 정말 잘하는데. 내가 봐도 맛있어. 모르는 사람한테선 음식이나 장난감 간다고 받으면 안 된댔어요. 오빠 모르는 사람 아니래도 그러네. 자, 이거 먹고 오빠랑 잠깐만 여기 좀 가자. 어? 아, 오빠가 네 도움이 좀 필요해서 그래. 오빠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어? 잠깐만 이리 와봐. 잠깐만. 싫어요. 도와주세요. 불이야, 불이야.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야? 괜찮니? 자, 나쁜 느낌이 들 때 싫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았죠? 우리 친구들을 속이고 해치는 이런 나쁜 어른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에겐 꼭 비밀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떳떳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비밀은 옳지 못한 비밀이기 때문에 빨리 어른들께 말씀드려야 해요. 자, 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잘했어요. 그 밖에도 집에 혼자 있을 때, 외출할 때, 대중교통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처럼 평소에도 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지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문을 꼭 잠가야 해요. 벨이 울리면 누군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물론 모르는 사람에겐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가까운 경찰서나 이웃집 등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꼭 적어놓아요. 밖에 나갈 때에는 누구랑 어디 가는지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려요. 차에 탄 사람이 길을 부르면 멀찍이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외딴 곳에 갈 때는 친구들과 같이 가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일부러 내 몸을 건드리면?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상한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타지 않아요. 무심코 같이 탔다면 다음 층에서 빨리 내려요.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먹는 거요. 웃는 거요. 노래예요. 트림이요. 뽀뽀. 네, 모두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입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말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소리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겁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친구들에게 나리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제일 먼저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른들께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병원에 갈 땐 씻지 말고 그냥 가야 해요. 다친 곳을 씻거나 약을 바르면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의사 선생님이 알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누가 다치게 했는지 우리를 도와주실 경찰 아저씨께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성폭력은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친구를 놀리거나 흉구는 일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교통사고 입은 친구를 약 올리고 흉보진 않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도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와 마찬가지예요. 흔한 장난으로 생각될 수 있는 치마들치기, 화장실 엿보기, 다른 친구의 성기 만지기, 항문 찌르기 등은 장난처럼 시작되는 성폭력의 씨앗이에요. 자칫하면 크게 다칠 위험도 있죠. 아무리 재미있는 장난이라도 친구가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해요. 다른 사람의 몸은 내 몸과 마찬가지로 소중하니까요. 특히 성기와 젖가슴, 항문을 두고 장난쳐선 절대 안 되겠죠. 우리의 몸은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든 함부로 다루어선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죠? 첫째, 길을 갈 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 다녀야 해요. 둘째,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서 엄마나 아빠 또는 우리를 제일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이웃집 전화번호를 꼭 알아두어요. 셋째, 모르는 사람이 친구를 데려가면 즉시 주위에 있는 어른들께 알려야 해요. 넷째, 모르는 사람이 주는 과자나 장난감은 받으면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이 태워주는 차는 타지 않아요. 다섯째, 호신용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고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길러두어요. 무엇보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땐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어른들이나 다음에 소개하는 곳에 꼭 도움을 청하세요.
마세요. 도와주세요.